부엌에 있니? 네, 이모. 아유, 요리하네. 오늘 건 제목이 뭐니? 분파산적. 네 엄마 좋아하시겠다. 재밌니? 심심해서 해보는 거야. 데이트? 아, 이모 우리 집에서 같이 안 살면 나 어쩌지? 자주 오가면 되지, 뭘 그러니. 아주 마음을 굳히고 있는 것 같네. 글쎄, 준표 씨도 나도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지만 느낌은 있어. 맞아. 또 헤어져서 어떻게 살아요? 간단한 문제는 아닌 것 같다. 엄마 때문에? 내가 도와준다고 했잖아요, 이모. 많이 늦진 않을 거야. 미연이 수고. 이모 안녕. 그래. 오랜만에 뵙습니다. 왔으면 앉아요. 예. 거두절미하고 용건부터 말하겠어요. 저 차부터 시키시. 커피. 아 여기 커피 두 잔 부탁해요. 우리 순민 왜 만나요? 묻잖아요. 면목 없습니다. 그건 안 해요. 우리 순미 서준표 씨 기다려서 여태 결혼 안 하고 있었던 건 아니에요. 블랙커피? 지적인 척하고 있네. 저, 시간 좀 주시죠. 상관 말라는 뜻인가요? 그런 뜻은 아닙니다. 한바탕 퍼부으려고 왔더니만 이거 막상 왜 이렇게 말문이 안 열리는 거야? 그 사람 묘한 분위기를 갖고 있구만 그래. 차라리 당신이 웬 참견냐고 해봐라. 그럼 내가 열 마디를 하마. 미연인 아주 잘 자랐더군요. 잘 자라긴요 뭐. 내가 서준표 씨 만나는 거 순민 몰라요. 알더라도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. 아, 무슨 생각을 그렇게 골똘히 하세요? 아닙니다. 어서 와요. 않고. 강성대 왔다고 내가 일어나냐? 야, 이런 건 지속적으로 효과가 있다 그랬어. 이런다고 다리가 가늘어질 것 같으면 세상에 조선무 같은 다리 하나도 없겠다. 뭐? 조선무? 그럼 네 눈에 내 다리가 조선무 같니? 솔직히 말하면 뭐 별로 이쁜 다리는 아니지 뭐. 아이고 아이고 치. 뮤지컬의 예선은 또 떨어진 주제. 넌 나가봉이나 했어? 너 솔직히 말해. 귀나 오빠 시험 때가 다 돼가니까 오빠가 왔나 안 왔나 염탐 온 거지? 염탐? 야, 너 단어 좀 가려가면서 쓸 수 없어? 너나만이 가려라? 난 배운 게 짧아서 할 수 없어. 언제 온대냐? 몰라, 올 때 되면 오겠지 뭐. 아유, 천하 태평.
우리 오빠 정말 언제까지는 저렇게 시험 공부 하고 있을지 모르겠어. 답답해 죽겠어. 나 같으면 취직해버리겠다. 벌써 미역국이 몇 번째야. 그러니 귀나 오빠 마음은 어떻겠니? 훨씬 더 많이 답답하지. 불쌍한 우리 오빠. 난 이 세상에서 제일 하기 싫은 게 공부던데. 아이고, 다치 같은 줄 아나. 아 참, 후나머니? 후나머니 방학 중에 대학교 가서 강의 듣자지. 후나머니 공부 무지 잘한대. 아이, 어련하겠니.